오래된 건물이 주는 예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문화 생활 할 수 있는 공방들도 많고 좀 특색 있는 카페들도 많다 보니까 자리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단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의 강릉 명주동. 이곳에 자신만의 일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명주동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린 그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꾸몄다는 거죠. 명주동 나들이 떠나보실까요? 명주동의 한 카페, 외관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이곳은 적산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이곳이 인상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명주동이 좋아서 아예 삶의 터전을 옮겨왔다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명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언니랑 같이 여기 여행 왔다가 여기다가 이제 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됐어요. 사실 번듯하고 넓은 대로변에 위치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골목 사이에 빼꼼 서 있는 카페. 골목이 주는 또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도시에서만 생활했고 높은 건물에서만 생활했었는데 낮은 건물과 오래된 건물과 골목에서 주는 약간 아늑함이 있어서 명주동이 좋았어요. 적산가옥은 100년의 세월을 거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누군가의 살림집에서 상점으로 때론 창고까지. 여기 의료기기,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예전에는 한약방이라고 하셨어요. 이젠 옛 뼈대 위에 차를 마시는 휴식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되도록 옛날 물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고치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젊으신 분들은 옛날 집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있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거를 투명한 걸로 해서 이제 안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전에는 어떻게 집을 지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오세요. 옛날 것을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되게 신기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카페. 이곳 역시 10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했다는데요. 명주동을 찾는 수많은 발길이 잠시 머물다 가도록 만들어진 공간. 이 건물도 100년 된 건물이라서요. 지붕에 언제 이거를 건물을 지었는지 그게 적혀 있더라고요. 오래된 게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새 것보다. 쉽게 만날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에 이끌려 찾아온 손님들. 파도치는 바다가 보이지 않아도 명주동을 찾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터. 강릉 오면 명수동으로 와요, 놀러. 시골적인 그 풍경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니 뭐니 해도 분위기에 이끌렸다는 얘기죠. 되게 작은데 되게 뭔가 많은 느낌? 시장도 있고 가까운데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뭔가 강릉 하면은 바다만 생각하고 왔는데 되게 뭔가 고즈넉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 같은 데 가도 옛날 거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이고 옛날 거를 살리면서 볼 수 있게끔 여러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근에 위치한 공방을 찾았습니다. 단단히 쌓아 올린 빨간 벽돌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요. 오른편 블랙 인테리어가 새로운 주인장의 감각입니다. 저기 맞은편에 저희 칠사당이랑 대도보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것의 느낌을 살려서 기와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가고 싶었고 저는 빨간 벽돌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 벽돌이 그나마 이 명주동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그렇지만 이제 향수라는 거랑 접목했을 때 조금 세련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랙 인테리어를 좀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향수 공방인데요. 강릉에서 화학을 가르치던 교사란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오랜 꿈과 미래를 찾아 만든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명주동에서 조향사로 일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강릉에 온 지는 5년 정도 됐어요. 특히 강릉은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숲을 볼 때는 좀 그린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의 향들이 많이 떠오르고요.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바다 생각하면 좀 시원한 향들도 많이 찾으시고 제가 많이 추천드리기도 해요. 강릉을 찾는 이들이 향기로 강릉을 추억하게 하고 싶다는 유진 씨. 명주동의 느낌과 색깔은 나만의 향수로 재탄생합니다. 명주동 하면 사실 그 빨간 벽돌과 여기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굵은 나무들이 생각이 나서 우디 계열의 향수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디 계열 중에서도 샌달우드라고 하는 이 향료가 조금 온화하고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이 샌달우드를 꼭 넣고 싶고 그다음 시더우드라고 하는 이 친구를 넣으면 이제 우리 마치 연필 깎는 듯한 그런 나무의 느낌을 낼 수 있어서 그런 우디 계열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향료인데요. 좀 묵직한 향에서 조금 가벼움을 더할 수 있는 향이라서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보다 명주동이 좋다 말하는 유진 씨 손끝에서 만들어진 향수 명주동은 과연 어떤 향이 날까요? 이걸 맡았을 때 조금 명주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 분위기, 고요한 분위기와 그 차분한 분위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뻔한 여행은 별로라는 이 커플. 강릉을 여행하던 중 뭔가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자 찾아온 젊은 커플입니다. 좀 TMI긴 한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돼가지고 차갑고 뭔가 시크한 느낌의 플로럴 계열 향수도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비 올 때 뿌릴 수 있는 향수를 만들었어요. 되게 회상을 뜻깊게 할 것 같아요. 조용하고 골목골목이고 이런 공방이나 예쁜 가게들이 이렇게 거리에 숨어있는 그런 분위기의 마을인 것 같아서 네, 마음에 들어요. 사실 명주동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바다나 산과 그리 가깝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소박한 골목 명주동을 꼭 빼놓지 않고 들르는 이유가 있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데 대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명주동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공연장 다닙니다. 오늘 이곳에선 공연이 아닌 주민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명주동 활성화를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동네 상권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유치에 대한 주민 설명회죠. 전문가가 보는 명주동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역사가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은 뭔가 맨날 새로운 것들만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지금부터라도 옛 것을 잘 살리고 남겨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어주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뭐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명주동은 굉장히 고유한 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을 저희들이 지역의 새로운 상권 모델을 개발해서 명주동이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릉의 대표적인 구도심 명주동. 하지만 공동화된 옛 동네가 아니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명주동의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젠가는 커가지고 저의 향수를 만든다? 그것도 저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수강생분들께 조금 기쁨을 드리고 추억을 남겨드리는 그런 조향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전 거를 그대로 그거를 많이 살리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아, 여기 참 되게 편안하고 즐거웠다. 좋은 추억이다. 그런 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온고지신, 옛 것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채워나가는 명주동 사람들. 그들이 지켜가는 명주동의 색깔은 변치 않고 계속해서 빛날 겁니다.